조지 오웰 원작의 애니멀팜 영문독해 챕터4 통합본입니다. By the late summer, 늦여름쯤에 The news of what had happened on Animal Farm had spread. The news of what had happened on Animal Farm 동물농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소식이죠. 그 소식이 had spread, 퍼졌습니다. Across half the county county는 행정구역상 우리나라의 군정도의 개념인데 행정구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동물농장이 있는 그 인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동네 절반 정도에 걸쳐서 그 소식이 쫙 퍼졌어요 짧지만 정리해 볼게요 늦여름쯤 되자 동물농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소식이 인근 지방 절반에 걸쳐 널리 퍼졌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Everyday Mail Snowball and Napoleon sent out flights of pigeons 스노우 l 하고 나폴레온이 보냈어요 Flights of Pigeons 비둘기의 비행, 비둘기의 날아감 이걸 보냈다는 거니까 비둘기를 날려보낸 거죠 whose instructions were to mingle with the animals on neighboring farms. 자, 오늘 문장들은 좀 까다로운 게 있어요. 우선 관계대명사 whose의 선행사는 바로 앞에 있는 피지언이 아니라 저 앞에 있는 스노우볼하고 나폴레온입니다. 그러니까 whose instructions는 스노우볼과 나폴레온의 지시사항인 거예요. 그 지시사항이 to mingle with, 어울리라는 거죠. 누구랑? the animals on neighboring farms. 주변 농장의 동물들과 스노우볼하고 나폴레온이 비둘기들을 날려요. 날리면서 이런 지시를 합니다. 야, 니네 저 주변의 농장에 가서 거기 동물들하고 미친 척하고 좀 어울려봐.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tell them the story of the rebellion. 자, 우선, 스노우볼과 나폴레온의 지시사항이 to mingle 이었잖아요. 이게 첫 번째 지시사항입니다. 지금 나온 테리 두 번째 지시사항인 거죠. 댐은 이웃 농장의 동물들인데, 얘네들한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뭐를? The story of the rebellion. 반란에 관한 이야기를. 비둘기들이 이들 인근 농장에 가서 존스 씨 농장에서 동물들이 반란을 일으켰대.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들은 동물들이, 어? 우리도 할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게 은근히 선동을 하려는 거죠. 마지막에 teach them the tune of beasts of England. 여기서 teach 가세 번째 명령입니다. 가르치라는 거죠. 이웃 농장의 동물들한테 뭐를? The tune of beasts of England. 메이저가 죽기 전에 가르쳐 준 영국의 동물들이라는 노래의 노래가락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지시사항은 세 가지예요. 이웃의 동물들하고 어울리면서 반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노래 가르쳐주고 한마디로 자연스럽게 선동을 하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스노볼과 나폴레오는 매일 비둘기들을 날려보내는데 비둘기들에게 한 지시의 내용은 이웃농장의 동물들과 어울리면서 반란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영국의 동물들이란 노래의 노래가락을 가르쳐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Most of this time, this time은 이 기간 동안의 시간입니다. 이 기간이라는 거는 동물들이 존스 일당을 내쫓고 자기네들끼리 막 농사 짓고 해서 뭔가 수확이 있고 이랬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도 흘러가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Most of this time, 그 시간의 대부분을 Mr. Jones had spent, 존스 씨가 보냈습니다. Most of this time이 spent 뒤에 있어서 그 목적어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나온 거예요. sitting in the tap room of the red lion at Wellington. sitting, ing가 나왔죠. spend time ing, 뭐뭐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앉아서 시간을 보냈어요. 어디에? in the tap room of the red lion. 여기 전치사 of는 문법에서 동격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술집이 red lion이에요. red lion이라는 이름의 술집인 거죠. 근데 이 red lion이 the red lion at Wellington. 전치사 애트는지점을 나타냅니다. 윌링던이라는 동네에 있는 레드라이언이라는 술집인 거죠. 존스 씨는 여기 앉아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물들은 비둘기도 보내고 세력 확장에 열심인데이 안은 여기 앉아서 혹은 날술 타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Complaining to anyone. 아무한테는 불평을 하는 건데, 여기도 ING형이죠. 앞에 sitting이 첫 번째 ING, complaining이 두 번째 ING인데, 이두 개가 다 시간을 보내는 수단인 거죠. 술집에 앉아서 불평하면서 시간을 보낸 겁니다. Who would listen? who의 선행사가 anyone이고 여기 밑줄 친 부분이 anyone을 설명하니까 들으려고 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불평을 들어 놓는 겁니다. of the monstrous injustice 우선 complain of 하면 무엇무엇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the monstrous injustice 말도 안 되는 부당함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he had suffered 자기가 당했어요. 자 여기는 he 앞에 관계대명사 that가 생략이 돼 있는 거고 that의 선행사는 injustice가 되는 겁니다 he가 Mr. Jones니까 Mr. Jones 자신이 당한 부당함이죠 in being turned out of his property turn out of가 뭐를 쫓아내는 건데 being turned out of 수동형이죠 쫓겨났어요 his property 자기 소유물에서부터 농장이 자기 건데 동물들이 자기를 쫓아냈다는 것이 자기가 당한 부당함이라는 거죠 다음에 나오는 바 y 는 수동태에서 행위의 주체를 나타내죠. 존스가 쫓겨나는데 그를 쫓아낸 주체가 바 y 이하다 말이에요. by a pack of good for nothing animals, a pack of animals 한 무리의 동물들인데 good for nothing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동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동물들에 의해서 자기 소유의 농장에서 쫓겨나는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존스 씨는 윌링턴에 있는 레드라이언이라는 술집에 앉아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는데. 여기서 그는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한 무리의 동물들에게 자기 소유의 재산인 농장에서 쫓겨나면서 당했던 말도 안 되는 부당함에 대해 불평을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The other farmers sympathized. 존스 씨를 제외한 다른 농장주들은 동정을 표했습니다. In principle, 대체로 또는 원론적으로, 원론적으로 동정을 표했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영혼 없이 동정한 거예요. 어휴 그거 참 안됐네 끝 그게 다야 그래서 다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우선 t h e 는 다른 농장주들이죠 이 사람들이 at first 처음에는 did not give 주지 않았어요 give a b 하면 a에게 b를 주던데 give him 그에게 much help 많은 도움을 말로만 안됐다 안됐다 그러고 도와주는 건 별로 없었단 얘기죠 at heart 마음속으로는 each of them them은 다른 농장주들 이 사람들 중에 하나하나 각자가 was secretly wondering. 은밀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입밖에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한 거죠. Whether he could not somehow turn j o n e s misfortune. 우선 he는 다른 농장주 한 사람 한 사람에요. 이 그러니까 자기가 somehow 어떻게든 존스의 불행을 돌릴 수는 없을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돌리는데 어느 쪽으로 to his own advantage. 자기의 유리한 점으로. 그러니까 존스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기네가 이득을 볼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농장주들은 원론적으로는 동정을 표했지만 처음에 그들은 존스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각자가 마음속으로 은밀히 생각한 것은 존스의 불행을 어떻게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용할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It was lucky. 그것은 행운이었습니다. That the owners of the two farms. 여기 이트는 가주어 네티아가 진주어죠. 네티아에서 the owners of the two farms. 두 농장의 주인들인데. which a joined animal farm 여기서 위치의 선행사는 the two farms입니다. 그러니까 위치 이하와 같은 두 농장의 주인들인 거죠. a joined animal farm 동물 농장에 인접해 있어요. 그두 농장의 주인들이 이 문장에서 주어입니다. 동사는 were가 되겠죠. 이두 농장의 주인들이 on bad terms 사이가 나빠요. 그 사이에 permanent는 영구적으로 이런 뜻이지만 여기서는 오랫동안 사이가 나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동물 농장에 인접한 두 농장의 주인들이 오랫동안 사이가 나빴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게 동물들한테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얘기겠죠? 넘어갈게요. One of them. t 이두 농장이니까 두 농장 중에 하나. Which was named Foxwood. Which는 농장 중에 하나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이름이 Foxwood인 거죠. Was a large, neglected, old-fashioned farm. 이 문장에서는 one이 주어고 was가 동사니까 둘중 하나의 농장이 a large, neglected, old-fashioned farm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농장은 크고 방치됐고 구식이에요. Much overgrown by woodland. 여기 overgrown도 동사 was와 연결이 되니까 역시 그 농장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숲이 우거졌어요. 손질을 잘안한 거예요. With all his pastures worn out.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전치사 다음에 명사 나오고 형용사 나오면 그 형용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의 보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ll his pastures, 그 목초지가 worn out, 달아 빠졌어요. 돌보지 않아서 황폐해진 거죠. it's는 그 농장 둘 중에 하나고요. 다음에 나오는 내용도 명사 다음에 보어가 나오는 형식인데 it has 그 울타리들이 in a disgraceful condition 창피할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관리가 너무 엉망이라 남한테 보여주기가 창피할 지경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 it도 물론 농장 하나인데 with 다음에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as l l i t pastures one out 목초지가 황폐화된 게 하나. as hedges in a disgraceful condition 울타리가 창피할 정도의 상태인 게 둘. 이것들도 다그 농장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그두 농장 중에 하나는 이름이 f 스 x 드인데 넓고 방치된 구식 농장으로서 그곳은 숲이 우거지고 목초지는 황폐했으며 울타리는 남북이 창피할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It's owner. It's는 그두 농장 중에 하나요. It's owner. 그 농장의 주인. 다음에 Mr. Pickington은 owner를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농장 주인이 Mr. p i c k i n g t o 인 거죠. was an easygoing gentleman farmer. easygoing gentleman이 farmer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천하태평인 신사농부예요. 일하는데 그렇게 열심히지 않고 우아하게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Who spent most of his time 후에 선행사가 farmer니까 앞에 나온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farmer를 다시 한번 수식하고 있습니다. Spent most of his time 여기 he는 farmer를 가리키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Mr. Pickington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자기 시간의 대부분을 소비해요. In fishing or hunting, 낚시나 사냥으로 a c c o r d i n g t 인 o The season 사절에로서서절에에라 낚시, 나울에으사시뭐이정의하내죠사런이하습서대부어의시다을 보내고 농사는 그리 열심지 않은 농부다. 이런 얘기죠. 정리하겠습니다. 그 농장의 주인인 피킹 씨는 천하태평인 신사농부로서 계절에 따라 낚시나 사냥으로 시간을 거의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The other farm. Animal farm에 인접한 농장이 두개 있다고 그랬는데, 이때까지 하나 설명했죠. 그거 말고 다른 하나. Which was called Pinchfield. Which 이하가 The Other Farm이죠. 그 다른 농장은 Pinchfield라고 불리워요. 이름이 p i n c h f i e l d 에요 Was smaller, 더 작아요. And better kept. 여기 better가 kept 뒤로 가면 유지가 더잘 됐다는 뜻이죠. 지금 농장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데,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를 했고, 또 다른 하나가 smaller, 더 작고, kept better, 유지가 더잘 됐습니다. Its owner was a Mr. Frederick. It's 그 다른 농장의 주인이 이름이 Mr. Frederick인데 그 앞에 어가 있죠. 이런 이름 같은 고유명사 앞에는 원래 관사를 안 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부러 붙이는 경우는 사람인 경우에는 뭐뭐라는 사람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다른 농장의 주인은 Mr. Frederick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A tough, shrewd man. 강인하면서도 영리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Mr. Frederick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perpetually 이하의 내용은 그 앞에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후는 Mr. Frederick 선행사로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Mr. Frederick이 perpetually involved in lawsuits. 끊임없이 소송에 휘말려 있고, and with a name for driving hard bargains. drive a hard bargain은 흥정을 할때 상대방을 세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나 타협 뭐 이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랬다는 이름 또는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인해서일 잘하고 머리 좋고 다 좋은데, 흥정할 때 보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 생략된 후 이하에서 미스터 프레드릭을 설명하는 말은 첫째, 끊임없이 소송에 휘말려 있고 둘째, 배려심 없이 상대방을 너무 가혹하게 몰아붙이는 것으로 유명했고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핀치필드라고 불리는 다른 농장은 더 작고 유지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농장의 주인은 프레드릭이라는 강인하고 영리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끊임없이 소송에 휘말려 있었고 흥정할 때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넘어갑니다. These two, 이두 사람, Mr. Pickington하고 Mr. Frederick이죠. Disliked each other, 서로를 싫어했어요. So much that it was difficult for them to come to any agreement. So that 용법이죠. 너무 so 이하에서 that 이하의 일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죠. 둘이 가 서로를 너무 싫어해서 it was difficult,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기 it는 가주어입니다. To come이 진짜 좋아요 Come to any agreement 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인데 앞에 나오는 f 가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냅니다. 그들 즉 피킹턴과 프레드릭 두 사람이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서로를 너무 싫어하니까 누가 무슨 말만 하면 딴지 걸고 대들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Even in defense of their own interests. 자 여기서도 t h 는 당연히 그두 사람인데 심지어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합의에 도달할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죠. 상대방이 너무 싫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끝까지 밀어붙였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나 싫어했으므로 심지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일에서조차 그들이 합의를 이루어내기는 어려웠습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존슨 농장 주변에 농장 두 개가 있는데 거기 주인 둘이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여관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볼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평소에는 둘이가 그렇게 의견이 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They were both thoroughly frightened. 여기 t h e 는그두 농장의 주인인 미스터 피킹턴하고 미스터 프레드릭입니다. 이 둘이가 frightened 겁을 먹었어요. Both 둘다 thoroughly 완전히. 평소에는 둘이가 항상 다른 방향이었는데 이번에는 둘이가 같은 방향이에요. 둘다 완전히 겁을 먹었어요. by the rebellion on animal farm. 동물농장에서의 반란 때문에, and very anxious. 저기 맨 앞에 they were 라는 주어 동사가 남았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연결되는 보호가 frightened고, anxious가 두 번째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 매우 anxious 한 건데, to prevent their own animals from learning. anxious 다음에 to 가 같이 쓰이면, to 이하를 하려고 열심히 라는 뜻입니다. to 다음에 prevent 목적어 from ing 이렇게 나오면, 목적어가 ing 하는 거를 막는 거예요 목적어가 t h e r own animals 자기네들의 동물들인데 자기네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얘네들이 learning 아는 것을 막는 데 열심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too much about it it는 동물농장에서 일어난 반란이에요 자기네 동물들이 그 반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것을 방지하려고 애를 썼다는 얘기는 얘네들한테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 했다는 얘기죠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둘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농장의 주인들은 동물농장에서 일어난 반란에 둘다 완전히 겁을 먹었고 자기 농장의 동물들에게 그 반란에 대해 너무 많이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는 고심했습니다. 이것도 좋아요. 넘어가겠습니다. At first, 처음에는 they pretended to laugh. 그두 사람이 웃는 척을 했어요. 속으로는 후두루들 떨리는데 겉으로는 여유 있는 척을 한 겁니다. 자, 여기 l e f t 과 to scorn과 연결이 되면 scorn이 깔본다는 뜻이니까 비웃는 게 되겠죠. 뭐를 비웃느냐면 the idea 발상을 비웃어요. 무슨 발상이냐면 of animals managing a farm for themselves. 자, 여기 idea 다음에 of라는 전치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분사가 나왔어요. 전치사 뒤에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그 형용사가 명사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보호 역할을 합니다.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같은 분사도 형용사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보호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는 거죠 전치사의 목적어 다음에 나오는 보호를 목적보호라고들 하긴 하는데 우리말 문법 용어는 가급적 하나라도 덜 쓰려고 지금 그냥 보호라고만 그랬어요 예전에 영어를 처음 공부할 때를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이 많은지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재규대명사는 뭐며 관계부사 절이 뭔지 영어보다 이게 더 어려워 이런 거 외우다가 영어에 진짜 본뜻을 놓치는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꽤 많았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익숙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쓰기는 어쩔 수 없이 쓰지만,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덜 써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다시 문장으로 돌아오면, of라는 전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animals 뒤에, managing이라는 분사가 animals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운영하는 동물, 동물이 운영하는 거예요. 다음에 나오는 a farm이 managing이라는 동사의 목적어니까 동물들이 농장을 운영하는 건데 for themselves 동물들이 스스로 동물들이 혼자 힘으로 농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 발상을 비웃었다는 얘기죠. 동물들이 지네끼리 모여서 스스로 농장을 운영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이 어딨니?라고 비웃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비웃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후덜덜 떨려 했다는 것이 pretend라는 동사의 의미에서 나타났습니다. The whole thing would be over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In a fortnight, 2주 안에, they said, 그들이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간접화법으로 쓰여 있는데, 직접화법으로 고치면, 2주면 모든 게다 끝날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니, 무슨 동물들이 농장을 운영한다는데, 그까지가 얼마나 가겠어. 한 2주면 끝나겠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동물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자신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런 식으로 지금 달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동물들이 스스로 농장을 운영한다는 발상을 비웃었습니다. 2주 안에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넘어갈게요. They put it about. put about는 어떤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자, 여기 That animal is on the man's farm. 여기서 끊어서 같이 볼게요. 여기 it는 아무 뜻 없이 다음에 나오는 t h a t 이 a 를 가리키는 거죠. it가 여기서 동사의 목적어니까 이것을 가목적어라고 부릅니다. t h a t 이 a 가 진짜 목적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t h a t 이 a 의 말을 퍼뜨린 거예요. 이제 that 티아를 보면 the animals on the manor farm, 매너 농장의 동물들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괄호가 나왔어요. They insisted on calling it the manor farm. They would not tolerate the name animal farm. 여기 괄호 속의 부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they insisted on calling it the manor farm. 여기서 보면 they insisted 그들은 고집을 했어요. 뭐를 on calling 부르는 걸 고집했어요. call a b 하면 a를 b라고 부르는 거죠. 그것이 A the man f a r m 이 B에 해당되는 말이니까 그것을 매너 농장이라고 부르는 걸 고집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Animal Farm이죠. They would not tolerate. 여기 조동사 would가 미래 과거형이잖아요. will과 would 둘다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They would not tolerate 용납하려 하질 않았습니다. 뭐를? the name animal farm. Animal Farm이 더 m 임을 다시 설명해 주는 말이니까 Animal Farm이라는 이름 이렇게 되겠죠? 그 이름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농장의 주인들이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시작할 때 Manor Farm이라는 이름을 쓴 거고 왜 갑자기 Animal Farm이라는 이름 대신에 Manor Farm이라는 이름이 쓰였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괄호 속에서 자 이제 문장이 계속됩니다. Were perpetually fighting among themselves. 여기 우선 themselves는 the animals on the Manor Farm이죠. 이 Manor 농장의 동물들이 이 문장의 주어죠. 이 주어에 연결되는 동사가 were. 이 동물들이 world fighting, 싸우고 있어요. Among themselves, 자기네들 사이에서 지네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Perpetually,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매너농장의 동물들이 지네끼리 끊임없이 싸운다는 얘기예요그 다음에 나오는 world or 주어인 the animals on the manor farm과 연결되는 두 번째 동사입니다. 그 동물들이 또한 starving to death, 굶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rapidly, 빠르게, 빠르게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말은 굶어 죽는 동물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 동사 두 개에 연결되는 내용이 모두 that 이하죠. 그들 두 농장의 주인이 퍼뜨리는 내용입니다. 야, 저 매너 농장에는 동물들이 지네끼리 맨날 싸우고 굶어 죽는 숫자가 엄청 빠르게 늘어난데 이런 얘기를 막 퍼뜨린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그 농장주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퍼뜨렸습니다. 매너 농장의 동물들은 그들은 그 농장을 매너 농장이라고 부르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들은 동물농장이라는 이름을 용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그들이 퍼뜨린 말은 매너농장의 동물들은 자기들끼리 끊임없이 싸우고 굶어 죽어가는 동물의 수가 빠르게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When time passed, 시간이 지났을 때 and the animals had evidently not starved to death 동물들이 굶어 죽질 않았어요 evidently, 확실하게 굶어 죽는다 죽는다 그러더니 아무도 안 죽은 게 확실하게 밝혀졌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w h 으로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시간이 지나고 동물들이 굶어죽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해졌을 때 frederick and pickington changed their tune. frederick과 pickington이 자신들의 노래가락을 바꿨어요. 말을 바꿨다는 뜻이고 요즘 말로 태세전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2주 안에 다 굶어죽고 폭삭 망할 거라 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됐으니까 and began to talk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Frederick and Pickington이 주어, changed가 첫 번째 동사, began이 두 번째 동사입니다. 이두 사람이 태세를 바꿔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of the terrible wickedness, talk of는 뭐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terrible, 끔찍한 wickedness, 사악한 행위. 즉, 끔찍한 악행이죠. 끔찍한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다음에 that의 선행사가 wickedness니까, 그 끔찍한 악행이 now flourished on animal farm. 지금 동물농장에 만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굶어 죽는 동물이 없다는 것이 확실해지자 프레드릭과 피킹턴은 태세를 바꾸어 지금 동물 농장에서 만연하는 끔찍한 악행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넘어갑니다. It was given out. Give out 하면 무언가를 발표하거나 공표하는 건데 여기서는 무슨 공식적인 발표를 한다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말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동태예요. 그것이 퍼뜨려진 건데 그것은 가주어라서 아무 뜻이 없고. that year가 진짜 주어, 퍼뜨려진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the animals there practiced cannibalism. 동물들은 그곳 동물농장에서 cannibalism은 동족끼리 잡아먹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practice는 그거를 행한다는 얘기니까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tortured one another. 자, 여기 that year에서 the animals가 주어, practiced가 첫 번째 동사, tortured가 두 번째 동사예요. 동물들이 서로를 고문해요. with red-hot horseshoes. 홀슈가 말 발굽에 박아주는 편자인데 이게 red hot 뜨거워서 빨개져요 시뻘겋게 달군 거예요 시뻘겋게 달군 편자를 가지고 서로를 고문했단 말이에요 영화에서 보면 인도는 쇠꼬챙이를 불에다 뻘겋게 달궈 가지고 사람한테 지져서 고문하잖아요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동물들끼리 다음에 나오는 had가 주어인 animals에 연결되는 세 번째 동사입니다 have in common 공동 소유를 해요 뭐를 their females 자기네들의 암컷을 그러니까 당시의 가치관으로 볼때 일부 일체의 결혼 형식이라는 게깰수 없는 하나의 성역이었을 텐데 그거를 얘네들이 깨고 이렇게 난잡하게 논다고 지금 비난을 하는 거죠. 이 내용들이 다 동물농장에 있는 동물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퍼뜨린 얘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곳 동물농장에서는 동물들이 동족을 잡아먹으며 시뻘겋게 달군 말편자로 서로를 고문하고 암컷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난잡한 생활을 한다는 소문이 퍼뜨려져 나갔습니다. 넘어갑니다. This was what came of rebelling against the laws of nature. came of는 모뭐의 결과로 빚어졌다는 뜻인데 rebelling against 거스른 결과입니다. The laws of nature, 자연의 법칙을 거스른 거죠. 여기까지가 what와 연결이 되면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른 결과로 빚어진 것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것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른 결과라는 건데 이것이라는 것은 지금 말한 동물농장이 이렇게 개판이 된 상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들이 자기네끼리 잡아먹고 고문하고 난잡하게 굴고 뭐 이런 거 이게 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Frederick and p c k i n g t o n said. 프레드릭과 피킹턴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동물은 인간에게 복종하는 게 자연의 법칙인데 동물농장의 동물들이 그거를 어겼고 그래서 벌을 받아서 지금 이모양 이꼴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바람에 빚어진 결과라고 프레드릭과 피킹턴은 말했습니다. However, 그러나 these stories were never fully believed. 이 이야기들이 완전히 믿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헛소문으로 퍼뜨린 얘기들을 다 믿는 사람은 없었던 얘기죠. 넘어갑니다. Rumors of a wonderful farm. 경이로운 농장에 관한 소문. Where the human beings had been turned out. 인간들이 쫓겨나고 And the animals manage their own affairs. 동물들이 자신의 일들을 경영을 해요. 제일 위줄에 where가 그 앞에 a wonderful farm을 가리키면서 여기까지 이어져서 경이로운 농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이로운 농장이 어떤 농장이냐 하면 인간을 내쫓고 동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일을 경영하는 그런 농장이란 말이죠. 그 농장에 대한 소문이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동사는 continue to circulate.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In vague and distorted forms. 여기 vague하고 distorted가 함께 forms를 수식하는 말이에요. 막연하고도 왜곡된 형태로 소문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도 있고 사실과 다른 점도 있고 뭐 이런 형태로 막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And throughout that year, 그 해내내, a wave of rebelliousness, 반역의 물결이 ran through the countryside. 그 지방을 관통해서 퍼져나갔다는 얘기인데 그 지방 곳곳으로 전역으로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 곳곳에서 반란의 물결이, 즉 반란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이 쫓겨나고 동물들이 자신의 일을 경영하는 경이로운 농장에 대한 소문은 모호하고 왜곡된 형태로 계속 퍼져나갔고, 그해 내내 반란의 물결이 그 지방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Bulls, which had always been tractable. 위치가 앞에 Bulls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황소들이 다루기 쉬웠다는 얘긴데 이거 완료형이죠. 과거부터 이 시점까지 쭉 그래왔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다루기 쉬운 존재였어요. 항상. 기준 시점이 과거라서 과거 완료형처럼 쓰인 것 뿐입니다. Suddenly turned savage. 갑자기 돌변했어요. 사납게. 다루기 쉬웠던 황소가 사납게 돌변했단 얘기요. 예 She broke down hedges. 양들은 울타리를 부쉈습니다 And devoured clover. 그리고 토끼풀도 먹어치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양이 주어고 broke가 첫 번째 동사, devoured가 두 번째 동사죠. 양이 울타리 부수고 토끼풀 먹어치웠다는 얘기인데 그 동안에 양은 토끼풀을 못 먹게 했나 보죠? 다운스 캐스 페이로버. 캐스터버는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페이일은 소의 젖을 짜서 담는 양동이. 그거를 발로 차서 엎은 거죠. Hunters refuse their fences. 우선 헌터는 사냥용 말이고요. They는 그 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Refuse는 말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걸 건너뛰지 않고 딱 멈추는 거예요. 말을 타고 사냥을 하다 보면 울타리 같은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는데 이때 말들이 그걸 뛰어넘어가게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추적을 계속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얘네들이 장애물을 만나니까 딱쓴 거예요. And shot their riders. 여기 되어도 역시 말들을 가리키고 있죠. 자, 이 부분에서 hunters가 주어, refused가 첫 번째 동사, shot가 두 번째 동사예요. 말들이 장애물 앞에 딱 멈춰 서서 자기네 등에 탄 사람들을 쏘듯이 날려버린 거죠. onto the other side. 다른 쪽으로, 다른 쪽이라는 거는 장애물이 있는 다른 쪽이니까 그 장애물 너머로 날려보낸 것 같아요. 말이 갑자기 급정거를띡 하니까 거기 탄 사람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휑 하고 날아간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항상 다루기 쉬웠던 황소들이 갑자기 사납게 돌변했고 양들은 울타리를 부수고 토끼풀을 먹어치웠으며 암소들은 우유통을 발로 차서 엎었습니다. 사냥용 말들은 장애물 앞에서 급정거를 해서 타고 있는 사람들을 장애물 너머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농장에서 동물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 얘기예요. 넘어갈게요. Above all, 무엇보다도, the tune and even the words of beasts of England. This of England가 영국의 동물들이란 노래죠. 그노래의 노래 가락 그리고 그 노래의 가사. 이분이 있으니까 심지어 가사까지도 More known everywhere 모든 곳에 알려졌습니다. It had spread. 그것 영국의 동물들이란 노래가 퍼져나갔습니다. i t astonishing speed 놀라운 속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영국의 동물들이라는 노래의 곡조와 심지어 가사까지도 모든 곳에 알려졌습니다. 그 노래는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넘어갈게요. The human beings could not contain their rage. 인간들은 자신들의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When they heard this song, 그들이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여기 나오는 they하고, though 다음에 나오는 they가 다 human beings, 인간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인간들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though, 그렇지만, they pretended to think. 그들은 생각하는 척 했습니다. 자, 여기 think A, B 하는 용법이 나왔어요. think A, B는 A를 B라고 생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물론, t h o 이하를 먼저 해석하면 조금 우리말이 더 자연스럽고 매끄러워요. 그런데 뜻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영어의 어순을 따라가는 쪽으로 훈련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They could not understand. 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They said 라고 그들은 말했어요. How even animals could bring themselves to sing. 우선 여기 bring oneself to는 뭔, 무엇 뭔할 무엇 마음이 생기다 이런 뜻이니까 동물들이 어떻게 노래를 할 마음이 생겼는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even은 animals를 강조하고 있는데, 아무리 동물이라고 해도 이런 뜻이 됩니다. such contemptible rubbish. 그렇게 치사한 쓰레기라는 거는 그 노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동물이라도 그렇지, 얘네들이 어떻게 그렇게 치사하고 비열한 쓰레기 같은 노래를 부를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기네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any animal caught singing it. 여기 animal과 cut 사이에는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돼 있어요. 관계대명사 that의 선행사는 animal인데, c 치 다음에 명사와 동사의 ing가 한꺼번에 나오면 명사가 동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명사는 animal이고 동사는 singing인데 이게 수동태가 되어서 관계대명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노래하는 게 발견된 동물이죠 그것은 당연히 영국의 동물들이란 노래고요 이렇게 그 노래를 하다가 들킨 동물이 주어입니다 동사가 was given 수동태예요 받은 거죠 뭐를 a flogging 매지를 on the spot 즉석에서 또는 현장에서 자 동물들이 이 노래를 하다가 들키면 그 자리에서 매질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and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song was irrepressible 그 노래는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동물들이 그런 노래 부르는 게 못마땅해서 인간들은 동물들이 그 노래 부르는 것을 보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두드려 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래는 막 퍼져나갔다는 얘기죠 정리하겠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아무리 짐승이라도 어떻게 그런 치사하고 비열한 쓰레기 같은 노래를 부를 생각을 할수 있는지 이해를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다가 발각이 되는 동물은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배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래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넘어갈게요. The blackbirds whistled it in the hedges. 지리레기들은 울타리 안에서 그 노래를 지적했습니다 The pigeons cooed it in the elms. 비둘기들은 느릅나무 사이에서 그 노래를 구구 소리 내며 불렀습니다. It got into the din of the s m i t h e s and the tune of the church bells. It, 그 노래가 가린 트 들어갔어요. The Dinn of the Smithies. 대장간의 소음 속에 대장간의 소음이라면 쇠를 두드리는 소리겠죠. 이 소리가 1번. And the tune of the church bells. 이게 2번. 교회 종소리의 곡조. 영국의 동물들이라는 노래가 널리널리 널리 퍼져서 동물들만 그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모든 소리에 그 노래가 스며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찌르레기들은 울타리에서 지적이며 그 노래를 불렀고 비둘기들은 느릅나무에서 구구거리며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대장간의 쇠 두드리는 소리와 교회 종소리의 곡조에도 스며들었습니다. 넘어갈게요. And when the human beings listened to it, 인간들이 영국의 동물들이라는 노래를 들었을 때 they secretly trembled. 그들은 남몰래 떨었습니다. Hearing in it a prophecy of their future doom. 본사 구문이죠. 들으면서 뭐를? A prophecy, 예언인데 of their future doom 그들의 미래 운명에 대한 예언인 거죠. 여기 doom은 최후의 심판처럼 모든 것이 파멸에 이르는 그런 운명이에요. 내 e 는 물론 인간들이고요. 인간들이 자신들이 미래에 맞이하게 될 파멸적인 운명에 대한 예언을 들은 거예요. 얘네 그 노래에서 희연은 리슨과 달리 귀 기울여 듣는 게 아니라 귀에 저절로 들리는 거거든요. 노래가 막 돌아다니는데 그 노래 속에 자신들의 불길한 운명을 예고하는 예언 같은 게 들리더란 말이죠. 그게 들려서 사람들이 떠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분사구문은 이유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인간들이 그 노래를 들었을 때 그들은 남몰래 떨었습니다그 노래 속에서 자신들의 파멸적 종말에 대한 예언이 들린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넘어갑니다. Early in October, 10월 초, when the corn was cut and stacked, when 이하는 앞에 나온 10월 초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10월 초 옥수수가 베어지고 쌓아졌을 때. and some of it was already threshed. 옥수수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some of it 옥수수 중에 일부 was already threshed. 이미 타작이 됐어요. 여기가 다왼으로 이어져서 옥수수를 베어서 쌓아 놓고 그 중에 일부는 이미 타작을 해 놓은 그때 그때가 10월 초인데 a flight of pigeons came. 한 무리의 비둘기가 왔어요. whirling through the air 하늘을 빙글빙글 돌면서 and a lighted in the yard of animal farm. 여기서는 a flight of pigeons가 주어 came이 첫 번째 동사 alighted가 두 번째 동사입니다. 비둘기 한 무리가 날아와서 내려앉은 거예요. in the yard of animal farm 동물농장의 마당에 in the wildest excitement 가장 격렬한 흥분 상태로 비둘기들이 날아왔는데 매우 흥분한 상태였어요. 정리하겠습니다. 10월 초 옥수수를 베어서 쌓아놓고 그중 일부는 이미 타작이 되었을 때한 무리의 비둘기들이 하늘을 돌며 날아와 동물농장의 마당에 내려앉았는데 그들은 몹시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Jones and all his men, 존스와 그의 일꾼들 모두가 with half a dozen others from Foxwood and Pinchfield 여섯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은 Foxwood 하고 Pinchfield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존스하고 일꾼들이 다른 농장의 일꾼들하고 같이 had entered the five-barred gate. f i v e b a r gate는 이 그림에서 보는 이런 문이에요. 이 문으로 들어왔어요. And were coming up the cart track. 먼저 주어 동사부터 찾겠습니다. 주어는 존스바 일꾼들이고 head and head가 첫 번째 동사구 welcoming이 두 번째 동사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구는 완료죠. 이미 들어왔어요. 두 번째 동사구는 진행형입니다. 올라오는 중이죠. the car track 마차길로 올라오는데 다음에 이어지는 that led to the farm에서 that가 car track을 가리키고 있어요. 농장으로 이어지는 마차길입니다 인간들이 세력을 규합해서 몰려들어온 거예요. 이게 비둘기들이 하늘에서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흥분한 상태로 와서 전해준 얘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존스와 일꾼들이 이웃의 팍스워드와핀치필드의 일꾼들과 함께 농장 입구에 문을 들어와 농장으로 이어지는 마차길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They were all carrying sticks. 그들은 모두가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Except John, 존스만 빼고, who was marching ahead. 후가 존스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존스가 앞장을 서서 걷고 있었던 거예요 그 i t h a gun in his hands 자기 손에 총을 가지고 존스가 총을 들고 앞장을 쓰고 나머지들은 몽둥이 들고 따라오는 거예요 obviously, 분명히 they were going to attempt 그들은 시도를 할 거예요 the recapture of the farm 농장의 탈환을 농장을 다시 뺏으려고 그럴 거다 이거죠 인간들이 농장을 다시 뺏기 위해서 쳐들어왔어요 이것도 역시 비둘기들이 전해주는 얘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몽둥이를 들고 있었는데 존스만이 손에 총을 든 채로 앞장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농장을 탈환하려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is had long been expected. 이것은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Had been 완료형 수동태죠. 이 일을 예상을 한 건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예상을 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이 일은 지금 인간들이 쳐들어온 거. 그렇게 쳐들어올 거를 동물들이 일찌감치 예상을 했단 얘기입니다. And all the preparations had been made. 모든 준비가 만들어졌어요. 완료형이죠. 준비가 끝났습니다. Snowball who had studied. 관계대명사 w h o 가 스노볼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스노볼이 공부를 했어요. An old book of Julius Caesar's campaigns. Julius Caesar의 군사 작전에 관한 책. 그런데 이 책이 old. 낡았어요. 그 낡은 책을 스노볼이 공부를 한 겁니다. Which he had found. Which는 책을 He는 스노우볼을 가리키고 있어요. 스노우볼이 책을 발견한 거죠. In the farmhouse 농가 본체에서 아까 who로 시작한 관계대명사 처리 여기 farmhouse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내용은 스노우볼이 줄리어스 시저의 군사작전에 관한 낡은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 책이 어디서 난 거냐면 얘가 농가 본체에서 찾아낸 책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한 스노우볼이 이 문장의 주어고요. was가 동사입니다. 스노우볼이 in charge of 담당해요 The Defensive Operations. 방어 작전을 담당한 거죠. 그러니까 스노우볼이 방어 작전을 지휘하게 된 겁니다. 스노우볼이 군사 작전에 관한 책을 읽었어요. 동양으로 치면 손자병법 같은 걸 읽어서 얘가 작전을 잘 아니까 이번 작전에 얘가 지휘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정리하겠습니다. 이 일은 오래 전부터 예상이 되던 일이었고 모든 준비가 끝이 난 상태였습니다. 스노우볼은 농가 본체에서 찾아낸 줄리어스 시저의 군사 작전에 관한 책으로 공부를 했으므로 방어작전은 그가 지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He gave his orders quickly. 스노우볼은 재빨리 명령을 내렸습니다. And in a couple of minutes, 몇분 내에 every animal was exposed. His 여기 his는 every animal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every는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대명사가 his가 쓰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was라는 비동사가 있는데 비동사의 뜻은 이다, 아니다, 있다, 없다, 되다, 안 되다 셋 중에 하나죠. 여기서는 있다의 뜻입니다. 모든 동물이 제 위치에 있었습니다. 스노우볼이 재빨리 명령을 내리니까 다른 동물들이 다 가서 제자리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넘어갈게요. As the human beings approached the farm buildings, 인간들이 농장의 건물로 접근해오자, 스노우볼 launched his first attack. 스노우볼은 자신의 첫 번째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스노우볼이 병법을 많이 공부해서 준비를 많이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작전을 세워놨는데, 그렇게 준비된 공격수단 중에 처음 공격을 시작했다는 얘기죠. 여기도 넘어갑니다. all the pigeons 모든 비둘기들이 to the number of thirty-five 35, 35라는 수만큼 앞에 말하고 연결을 하면 숫자가 35마리에 달하는 비둘기들이죠. flew to and fro 앞뒤로 날았습니다. 여기서 the pigeons가 주어고 flew가 첫 번째 동사예요. 비둘기들이 앞뒤로 날은 거죠. over the man's a s 인간들의 머리 위에서 and b e a u t e d upon them 여기 b e a u t e d 는 주어인 pigeons에 연결되는 두 번째 동사입니다. 비둘기들이 똥을 싼 거예요. upon 에서 t h 이 인간들의 머리니까 머리 위에다 똥을 싼 거죠. from midair 공중에서부터 비둘기 35마리가 출격을 해서 인간들 머리 위에다 똥을 갈긴 거예요. and while the men were dealing with this 인간들이 이것을 처리하는 동안에 이것은 비둘기들이 싸놓은 똥 정도가 되겠죠. 그러는 동안에 the geese, 거위들 who had been hiding behind the hedge w 가 geese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거위들이 had been hiding 현재 완료 진행형이죠. 아까부터 숨어 있었어요. behind the hedge 울타리 뒤에 rushed out 뛰어나왔어요 the geese가 주어 rushed out이 첫 번째 동사예요 그리고 fact가 두 번째 동사니까 거위들이 뛰어나와서 쪼았습니다 뭐를 at 이하를 at the calves of their legs 인간들의 다리의 종아리를 쪼았는데 viciously 맹렬하게 거위들이 숨어 있다가 튀어나와서 인간들의 종아리를 막 쪼은 거예요 하늘과 육지에서 이원 작전을 펼친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35마리에 달하는 비둘기들이 모두 인간들의 머리 위에서 앞뒤로 날며 공중에서 인간들 위에 똥을 쌌습니다. 인간들이 이 똥을 처리하는 동안에 울타리 뒤에 숨어있던 거위들이 뛰어나와 인간들의 종아리를 맹렬히 쪼아댔습니다. 넘어갑니다. However, 그러나 This was only a light skirmishing maneuver. This, 이것은 비둘기와 거위들의 공격이죠. 이것은 maneuver(작전 행동)이었어요. 작전에 의한 행동이란 말이죠. light skirmishing. 가볍게 작은 싸움을 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한번 툭 건드려 본 거예요. 비둘기가 똥싸고 거위가 쪼아봤자 무슨 큰 타격이 있겠어요. 그래도 이게 다 일부러 계획된 작전이란 얘기예요. 작전상 먼저 툭 쳐봤다는 얘기니까 권투를 치면 은잽 정도를 날린 거예요. 군사용으로 하면 은 전초전쯤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intended to create a little disorder. 우선 intended 앞에는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되면서 위치에서 행사는 maneuver 그 싸움이 was intended 의도가 된 거죠 to create a little disorder 약간의 분란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그런 군사 작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비둘기나 거위들의 공격은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기보다는 일종의 교란 작전처럼 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교란을 위한 전초전이죠 그래서 only란 말이 쓰인 겁니다 단지 교란용 전초전에 불과했습니다 and the men easily drove the geese off 그래서 인간들은 쉽게 거위들을 물리쳤습니다 with their sticks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몽둥이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간의 분란을 일으키고자 의도된 가벼운 전초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몽둥이로 거위들을 쉽게 물리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snowball now launched i s second line of attack 이제 스노우볼은 자신의 공격의 두 번째 순서 제 2차 공격이죠 제 2차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Muriel, Benjamin, and all the sheep. Muriel과 Benjamin과 모든 양들이, with Snowball at the head of them. Snowball이 그들의 앞에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그들은 Muriel, Benjamin, 그리고 양들이에요. 얘네들 앞에 Snowball이 앞장을 쓴 건데, rushed forward. 앞으로 돌진 했어요. Muriel, Benjamin, 그리고 모든 양들이 주어고요 rushed가 첫 번째 동사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and prodded and butted a man. 여기서 prodded and butted가 한꺼번에 두 번째 동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뮤리엘 벤자민 뭐 이런 애들이 돌진해 나와서 인간들을 찌르고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뮤리엘이 염소니까 뿔로 찌르고 뿔로 들이받고 뭐 이랬다는 거죠 뮤리엘뿐만 아니라 양들도 합세해서 같이 한 거예요 From every side 모든 면에서부터 사방에서부터 While Benjamin turned around 그러는 동안에 벤자민은 방향을 바꿨어요 뒤로 도는 거죠 And lashed at them 벤자민이 뒤로 돌아서 그들을 갈긴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인간들이고 With his small h o o f s 자기의 작은 발굽으로 인간들을 후려갈긴 거니까 발굽으로 걷어찬 거죠. 벤자민은 당나귀죠. 그러니까 얘가 뒤로 돌아서 뒷발로 사람들을 걷어찬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스노우볼은 이제 두 번째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뮤리엘과 벤자민 그리고 모든 양들은 스노우볼이 그들의 앞장을 선 가운데 앞으로 돌진해서 사방에서 인간들을 뿔로 찌르고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벤자민은 뒤로 돌아 작은 발굽으로 인간들을 걷어찼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But 그러나 once again 다시 한번 the m a i n 인간들은 with their sticks and their half nailed boots 그들의 몽둥이와 징박은 장화와 함께 여기 나오는 대여는 둘다 인간들이죠. 몽둥이 장화 다 지낼 거예요. 몽둥이와 징박힌 장화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were too strong for them 동물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강했습니다. And suddenly 그때 갑자기 at a squeal from snowball snowball의 하는 소리에 Which was the signal for the retreat? 위치는 스노우버의 꽥꽥하는 소리죠. 그 소리가 퇴각하라는 신호예요. 그 신호에 따라 all the animals turned and fled. 모든 동물들이 몸을 돌려 달아났습니다. Through the gateway, 출입구를 통해서 into the yard, 마당 안으로 스노우버이 퇴각 신호를 내리니까 동물들이 다 몸을 돌려서 달아나는데 출입구를 통해서 마당 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퇴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몽둥이와 징박은 장화가 있는 인간들은 또한번 동물에게는 너무 강한 상대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스노볼은 퇴각을 알리는 꽥꽥 소리를 냈고 그 신호에 맞춰 모든 동물들은 몸을 돌려 출입구를 통과해 마당 안쪽으로 달아났습니다. The main gave a shout of triumph. 인간들은 주었습니다. A shout of triumph. 승리의 외침을 주었습니다. 승리의 함성을 질렀다는 얘기죠. They saw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인간들이죠. As they imagined. 인간들 자신이 상상한대로. Their enemies in flight. They saw their enemies. 그들의 적을 봤어요. 다음에 나오는 in flight는 앞에 나오는 their enemies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적들이 도망 중에 있는 걸본 거죠. 자신들의 적들이 도망치는 것이 눈에 들어온 건데 그 광경이 자기네들이 쳐들어오면서 우리가 쳐들어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상상한 그대로더라. 이런 얘기죠. And they rushed after them. 자 여기서 처음 나오는 they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인간들인데 다음에 나오는 them은 their enemies입니다. 동물들인 거죠. 인간들이 동물들의 뒤를 쫓은 거예요. 그런데 in disorder 우질서하게 뒤쫓았어요.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전열이 흐트러진 겁니다. This was just 이것이 바로 what Snowball had intended. 여기 what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이걸 풀면 the thing that 이렇게 됩니다. That is 선행사가 t h thing이니까 that 이하와 같은 것. 여기서는 스노우볼이 의도했던 것. 여기 과거 완료형이 쓰였죠. 하나 앞선 과거입니다. 스노우볼이 앞서서 미리 의도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죠. 정리하겠습니다. 인간들은 승리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자신들의 적인 동물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았고 무질서하게 동물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스노우볼이 미리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as soon as they were well inside the yard.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 곧 이런 뜻이고요. they는 인간들이에요. they were inside the yard. 여기 were는 비동사 중에 있다 없다의 뜻이죠. 인간들이 마당 안쪽에 있어요. well 완전히 충분히 인간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마당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다 들어오자마자 the three horses 말세 마리 the three cows 암소 세 마리 and the rest of the pigs 돼지들 중에 나머지 스노우볼을 제외한 나머지 돼지들이죠 who had been lying in ambush i n the cowshed 우선 후가 가리키는 말은 앞에 나온 동물들 모두입니다 who had been lying in ambush 완료 진행형이죠 아까부터 지금까지 매복을 하고 있어요 i n the cowshed 외양간에서 suddenly emerged in their rear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뒤에서 자, 여기 앞에 관계대명사 후로 수식을 받는 모든 동물들이 이 문장에서 주어예요. emerged가 동사니까 외양간에서 매복을 하고 있던 저 동물들이 다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거죠. In t h e r rear, 인간들의 뒤에서 cutting them off, 분사 구문이죠. 그들 인간들을 차단하면서 동물들이 후퇴하는 척 하면서 인간들을 유인했어요. 인간들은 신이 나가지고서 마당 안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오니까 얘네가 다 들어온 다음에 동물들이 뒤에서 탁 나타나서 퇴로를 차단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간들이 완전히 마당 안쪽으로 들어오자마자 외양간에서 매복을 하고 있던 말세 마리, 암소 세 마리 그리고 스노우볼을 제외한 나머지 돼지들이 인간들의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 그들의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Snowball now gave the signal for the charge. 스노우볼은 즉시 주었습니다. The signal for the charge. 돌격을 위한 신호, 공격 신호를 준 거니까 공격 명령을 내린 거겠죠? He himself dashed straight for Jones. Snowball 자신은 dashed for Jones. Jones를 향해서 달려들었어요. Straight 곧바로. Jones saw him coming. See 다음에 명사와 동사의 ing가 나오면 명사가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Jones는 그가 오고 있는 것을 봤어요. Snowball이 오고 있는 걸본 거죠. 이 문장에서는 Jones가 주어고 saw가 첫 번째 동사입니다. Raced가 두 번째, fired가 세 번째 동사죠. 존스가 스노볼이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총을 들어서 발사를 한 겁니다. The p e l l e t s scored bloody streaks. 총알들이 길다란 핏 자국을 냈어요. Along Snowball's back. 스노버 l 의 등을 따라서 총을 쏘는데 총알이 정통으로 맞히질 못하고 쓱 스쳐 지나간 가 등을. 그러니까 등에는 총알이 지나간 자주이피 자국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The sheep dropped dead. 자 이런 형식의 문장들이 심심찮게 나오는데 따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이런 문장이 있어요. She came home different. 그런데 여기 다른 색깔로 쓴 different가 뜻이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she came home 이것만으로도 문장이 완성이 됐어요. 그녀는 집에 왔습니다. 이거로 충분하죠. 오히려 different가 공중에 떠요. 뭐지? 다른 집에 왔다는 소리인가?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됐는데 뒤에 사족처럼 뭔가 따라붙으면 이 말은 주어의 상태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보어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 different는 그녀가 집에 왔을 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가 집에 왔을 때 상태가 달라져 있었던 거죠. 즉,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집에 왔습니다. 또는 그녀가 집에 왔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뜻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He went out of the car one day.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도 he went out of the car 여기서 문장이 완성이 됐죠. 그가 차에서 나갔어요.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남는 one day는 주어인 he의 상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어서. 하나의 부수적인 보호처럼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뜻은 그는 부상당한 채로 차에서 나갔습니다. 또는 그가 차에서 나갔을 때는 부상당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한 문장에서 남아서 떠도는 말들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호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오늘 문장에서도 a sheep dropped 양이 한 마리 쓰러졌어요. 근데 쓰러졌을 때 상태를 보니까 dead 죽어 있더라 이거죠. 양이 한 마리 쓰러져 죽었습니다. 총알이 스노우볼을 정통으로 맞히지는 못하고 이게 스쳐 지나가면서 뒤에 있던 에꿎은 양이 총알에 마주 죽었단 말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스노우볼은 즉시 공격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자신은 곧장 존스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존스는 스노우볼이 오는 것을 보고 총을 들어 발사했습니다. 총알은 스노우볼의 등에 길다란 핏자국을 남기며 빗나갔고 양이 한 마리 쓰러져 죽었습니다. 넘어갑니다. Without holding for an instant, 한순간에 멈춤 없이, 다시 말해서 지체하지 않고, 스노 l 볼 flung his 15 stone. 여기 stone은 영국에서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이게 한 6.35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게 15 stone 이니까 곱하기 15를 하면 95. 몇 kg 나와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스노우볼의 몸무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돼지가 거의 100kg에 나가는 엄청난 거구입니다. 스노우볼이 자기의 그 거대한 몸집을 flung, 내던졌어요. 그냥 몸통으로 들이받은 거예요. Against Jones's legs, Jones의 다리를 향해서 Jones's w a hold, Jones가 던져졌습니다. 돼지한테 받쳐서 날아간 거요. 예 Into a pile of dung, 똥의 무더기 안으로 날아가서 똥구덩이 안에 처박혔던 얘기죠. And is gone through a rubbish a n d s 여기 히스는 둘다 존스입니다. 그의 총이 그의 손에서부터 날아갔어요. 똥구덩이에 처박히면서 총도 놓친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스노 o w 은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15스톤 즉 95kg가 넘는 자신의 몸통으로 존스의 다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존스는 나라가 똥구덩이에 처박혔고 그의 총도 그의 손을 벗어나 날아갔습니다. 넘어갈게요. But, 그러나, the most terrifying spectacle of all, 모든 것 중에 가장 무시무시한 장면은 was Boxer. Boxer 였습니다. Rearing up on his hind legs. 여기 rearing 앞에는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고, 그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앞에 박서입니다박서가 자기의 뒷다리로 지탱을 하고 앞발을 들고 쓴 거예요. and striking out. 그리고 주먹을 휘둘렀는데, 생략된 비동사에 연결되는 첫 번째 분사가 rearing, 그리고 여기 striking이 두 번째입니다. 박서가 일어나서 주먹질을 한 거죠. with his great iron shod hoofs. iron shod hoofs는 쇠신발을 신은 발굽인데, 말 발굽에다 쇠로 만든 편자를 박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발들이 great, 커요. 막서가 자기의 편자를 박은 커다란 앞발들로 막 주먹질을 한 거예요. Like a stallion, 마치 종마처럼. 이 종마라는 게 좋은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씨를 받는 말이거든요. 씨를 받으려면 아무래도 가장 튼튼하고 억센 말에서 씨를 받겠죠. 그래서 영어에서 stallion이라는 말은 아주 혈기왕성하고 힘이 넘치는 그런 이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서가 인정사정 없이 막 주먹질을 해댔다는 얘기죠. His very first blow. 박서의 가장 최초의 가격은 Took a stable lad from Foxwood. Foxwood 농장에서 온 마굿간지기 소년을 가격했습니다. On the skull. 머리통을 가격을 한 거예요. And stretched him. 이 문장에서 His very first blow가 주어고요. Took가 첫 번째 동사, Stretched가 두 번째 동사입니다. 박서가 맨 처음으로 때린 한 방이 소년의 머리통을 때렸고 그 소년을 대자로 뻗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lifeless 이 말은 앞에 힘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얘가 죽은 듯한 거죠. in the mud 진흙탕 속에서. 그러니까 박서가 아빠를 마구 흔들었는데 그러다 처음으로 맞힌 게 누구냐 면 어린애 머리통을 정통으로 맞춰서 얘가 쫙 뻗어버린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중에 가장 무시무시한 장면은 박서였는데 그는 뒷발로 서서 일어나 쇠편자가 박힌 커다란 앞발로 마구 주먹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내지른 한 방은 박스워드 농장에서 온 마굿간지기 소년의 머리를 가격했고 그 소년은 진흙탕 속에 죽은 듯이 뻗어버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at the s i t 그 광경에 several men dropped their sticks.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몽둥이를 떨어뜨렸습니다. and tried to run. 우선 이 문장에서 주어가 several men이고 첫 번째 동사가 dropped, 두 번째 동사가 tried니까 몇몇 사람들이 몽둥이를 떨어뜨리고 try 한 건데, 예, try 다음에 to가 나왔거든요. 이것도 잠깐 따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try 다음에 동사의 ing형이 나오는 수가 있고, to 부정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게 뜻이 서로 다르거든요. try 다음에 동사의 ing형이 나오면 한번 해보는 거고, try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집이 있어요. He tried entering the house. 이 말은 그는 집에 한번 들어가봤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집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그런데 he tried to enter the house.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뜻은 그는 집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집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아직은 못 들어간 거죠. 아직 못 들어갔으니까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지 들어가 놓고 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렇게 두 용법의 의미의 차이가 확연히 있습니다. 자, 이 얘기 나온 김에 범위를 좀더 넓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체로 동사의 ing 형은 행위가 성립이 된 거예요. 반면에 to 부정사는 행위가 성립된 것이 불투명합니다. 미확정이에요. 아까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다. 이 사람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는 아직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것이 ing 와 to 부정사의 차이입니다. 자, 여기 he remembered 또는 forgot locking the door 이런 문장이 있어요. locking the door 문을 잠그는 거죠. 이 문장은 문을 잠궈놓고 그거를 기억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하든 잊어버렸든 문은 이미 잠궜어요. 행위는 성립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he remembered 또는 forgot to lock the door 이런 문장이 있으면 그는 문 잠궈야 할 것을 기억했습니다 또는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기억하든 잊어버리든 문을 잠궜어요 못 잠궜어요 못 잠궜어요. 행위가 아직은 성립이 안 됐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She stopped talking.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녀는 말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말을 하다가 멈췄으니까 말하는 행위는 성립이 돼 있었죠. 근데 She stopped to talk. 그녀는 말을 하기 위해서 멈췄습니다. 길을 가다가 멈췄든 하던 일을 멈췄든 뭐 어쨌든 멈췄어요. 말을 하기 위해서 아직은 말을 못한 겁니다. 이렇게 동사의 ing형은 행위가 성립이 됐고 수 부정사는 아직은 행위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도망을 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도망치는 행위가 성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은 못했어요. 도망치려고 몸부림만 치고 있는 거예요. panic v e r took them. 공포가 그 사람들을 엄습했습니다. and the next moment. 그리고 다음 순간에 all the animals together were chasing them. all the animals were chasing. 모든 동물들이 쫓고 있었습니다. 그 인간들의 뒤를 together, 함께 또는 합심해서 Round and round the yard, 마당을 빙글빙글 돌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몇몇 사람은 몽둥이를 버리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공포가 그들을 엄습했고 다음 순간 모든 동물들이 힘을 합해 마당을 빙글빙글 돌며 그들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넘어갑니다. They were gored, kicked, bitten, trampled on. they는 인간들인데 다음에 gold-kicked, bitten, trampled on 이게 모두 다 비동사 war에 걸리는 수동형입니다. 이 사람들이 뿔에 받치고 체이고, 물리고, 밟히고 이랬다는 얘기예요. There was not an animal. 한 마리의 동물도 없었습니다. On the farm, 그 농장에 다음에 나오는 관계됨에서 that가 가리키는 말은 animal이에요. t h a t 하의 내용이 모두 animal을 설명하는 거죠. That did not take vengeance on them. 그들 인간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아요. 다음에 나오는 his가 animal이니까, after his own fashion은 동물이 각자 자기의 방식에 따라, 즉, 자기 방식대로 복수를 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뿔이 있는 놈은 뿔로 받을 것이고, 이빨이 있으면 물고, 발톱이 있으면 할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did not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고, that가 animal을 가리키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there was not an animal, 그렇게 하지 않는 동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on the farm, 그 농장에서는, 자 이거 부정의 부정이면 강한 긍정이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자기 방식대로 복수를 하지 않은 동물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는 그 농장의 모든 동물들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자신들의 방식대로 인간에게 복수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인간들은 뿔에 받치고 발로 차이고 물리고 짓밟혔습니다. 그 농장의 모든 동물들이 자기 방식대로 인간에게 복수했습니다. 아직 이 단락이 끝나질 않았는데요. 이 단락이 상당히 길어서 다음에 나오는 짤막한 단락들하고 균형이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은 여기서 끝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 못한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마저 하겠습니다. Even the cat suddenly leapt off a roof. 심지어 고양이 마저도 지붕에서 뛰어내렸습니다. Suddenly, 갑자기, on the cowman's shoulders. 카우맨은 우리한테 익숙한 카우보이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소몰이꾼, 여기 랩트에 연결되는 전치사가 첫 번째가 off, 두 번째가 onto에요. 지붕에서 뛰어 내려서 소머리꾼의 어깨 위로 올라간 거죠. And sank her claws. 우선 이 문장의 주어는 the cat. 첫 번째 동사는 l e f t 두 번째 동사가 sank입니다. 고양이가 지붕에서 어깨 위로 뛰어 내려서 her 자기의 발톱을 파묻었어요. In his neck 그 소머리꾼의 목에다가. At which he yelled horribly. 여기서 which는 앞에서 이야기한 사실, 고양이가 공격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 소모리꾼인데, 여기 at의 원래 위치는 yelled 다음이었어요. 위치가 공격하는 상황이니까 그 공격하는 상황 때문에 소리를 지른 거죠. Horribly 끔찍하게. At a moment, 한순간에. When the opening was clear. 우선, when은 앞에 moment를 가리키는 관계 부사입니다. When 이하와 같은 순간에 이렇게 되겠죠. The opening was clear. 틈이 열렸을 때막 공격을 하다 보면 그 포위망에 틈새가 벌어질 수가 있었겠죠. 그때를 틈타서, the men were glad enough to rush. 인간들이 너무나 기쁘게 달려갔습니다. Out of the yard, 마당 바깥으로.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make a b o l t for the main road의 구조를 보면 앞에 work, l e d and after에 연결되는 첫 번째 동사가 rush입니다. 그리고 여기 make가 두 번째로 연결되는 동사인데 make a b o l t for는 재빨리 달아난다는 뜻이에요. 큰 길을 향해서 재빨리 달아났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양이 마저도 갑자기 지붕에서 뛰어내려 소몰입꾼의 어깨로 내려앉아 그의 목을 발톱으로 핥기었고 그 때문에 그소머리꾼은 끔찍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점세가 훤히 뚫린 순간 인간들은 너무 기뻐 마당 밖으로 달려가서 큰 길을 향해 재빨리 달아났습니다. 넘어갑니다. And so 그래서 그리하여 within 5 minutes of their invasion 그들 인간들의 침입의 5분 내에 인간들이 쳐들어온 지 5분도 안 돼서 이런 얘기죠. They were in Ignominious retreat. 인간들은 수치스러운 퇴각 중이었습니다. By the same way 같은 길을 지나서, as they had come 여기 same as죠, as 이하와 똑같은 길이에요. They had come 과거완료가 쓰였어요. 앞선 과거죠. 아까 그들이 왔던 바로 그 길을 지나서 아까 왔던 그 길로 창피하게 도망을 가는데, with a flock of geese 거위의 떼와 함께, hissing after them hissing은 쉬카는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몰랐던 사실인데 거위가 이런 소리를 낸대요. 그러니까 hissing after them 하면 식소리를 내면서 인간들의 뒤를 쫓아간 거예요. 여기 h 싱 s 프 i n g 이 앞에 나온 거위떼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니까 거위떼가 식소리를 내면서 인간들의 뒤를 쫓아간 겁니다. and pecking at their calves. 여기 pecking at their calves도 역시 앞에 거위떼를 설명해서 거위떼가 그들의 종아리를 쪼은 거죠. all the way 온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얘네가 자기네 왔던 길로 도망을 가는데 그 뒤를 거위떼가 식소리를 내면서 쫓아가서 종아리를 있는 힘껏 쪼은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쳐들어온 지 5분도 채안 돼서 인간들은 자신들이 온 바로 그 길을 지나 수치스럽게 도망을 하고 거위들은 시소리를 내며 그들의 뒤를 쫓아 온 힘을 다해 종아리를 쪼아댔습니다. 넘어갑니다. All the men were gone. 인간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Except one. 한 사람만 빼고. Back in the yard. 마당 뒤에서. 박서 was pawing. 박서가 발로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With his hoof. 자신의 발굽으로 at the stable 라야 돼. w h at는 뭐 뭐를 발로 건드리는 거거든요. 박서가 그 마구간지기 소년을 발로 건드리고 있었어요. Who lay face down in the mud. 우선 who가 그 소년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 소년이 lay face down. 얼굴을 밑으로 해서 누워 있었어요. 엎어져 있었던 거죠. In the mud. 진창 속에서 야가 박서의 앞발에 맞아서 뻗어내잖아요. 진창 속에 엎어져 있는 거를 박서가 자꾸 건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Trying to turn him over. 그 소년을 뒤집으려고 그러는 건데 try 다음에 to가 나왔어요. 바로 앞에 영상에서 try 다음에 ing가 나오면 뭐뭐 한번 해보다 이런 뜻이고 try 다음에 to가 나오면 뭐뭐하려고 애를 쓰다 이런 뜻인데 to가 쓰였을 때는 동작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한적이 있어요. 얘를 뒤집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아직은 잘안된 거예요. 그러면서 trying 분사 구문이죠. 얘를 뒤집으려고 애를 쓰면서 발로 계속 건드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The boy did not stir. 그 소년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간들은 한 사람만 빼고 모두 가버렸습니다. 마당 뒤에서는 박서가 진창 속에 엎어져 있는 마굿간지기 소년을 뒤집어 보려고 자신의 발굽으로 그 소년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넘어갈게요. His dad e said boxer sorrowfully. 그 아이는 죽었어. 라고 박서가 슬프게 말했습니다. I had no intention of doing that. 나는 doing that 그것을 할 의도가 없었어. 얘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I forgot. 내가 깜빡 잊어버렸어. That is 사실을 I was wearing iron shoes. 내가 새로 만든 편자를 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어. Who will believe? 누가 믿어줄까? That is 사실을 I did not do this.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on purpose 고의로 또는 일부러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누가 믿어줄까? 여기는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No sentimentality, comrade. 감상은 금물이요 그 동무. Pride Snowball. Snowball이 외쳤습니다. 다음에 Down 나오는 From Who's에서 e Who's가 e 가리키는 말이 Snowball이니까 From Who's e Wins를 Dripping 뒤로 보내면 Snowball의 상처에서부터 아직도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죠. War is war. 전쟁은 전쟁이요. The only good human being is a dead one. 유일한 좋은 인간은 A dead one에서 one은 human being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나쁜 놈들인데 그 중에 좋은 놈을 찾자면 그나마 유일하게 죽은 놈이 좋은 놈이더라. 그러니 그깟 인간 하나 죽었다고 감상해 젖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거의 냉혈한 같은 섬뜩한 발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감상은 금물이요, 동무. 스노우볼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상처에서는 아직도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전쟁이요. 죽은 인간만이 유일하게 좋은 인간입니다. 넘어갑니다. I have no wish to take life. 나는 목숨을 빼앗고자 하는 소원은 없어. 목숨을 빼앗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Not even human life. 여기서 그냥 목숨과 인간의 목숨을 두 개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물들의 입장에서는 목숨이 다 같은 목숨이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의 목숨과 동물의 목숨이 다른 것처럼 인간의 목숨은 아무래도 가치가 좀 덜한 것으로 봤는데 even, 아무리 그런 인간의 목숨이라 하더라도 not. 목숨을 빼앗고 싶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Repeated b o 되풀이해서 박서가 말했습니다. And his eyes were full of tears. 악서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Where is Molly? exclaimed somebody.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Molly는 어디 있지? 여기도 특별히 정리할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Molly, in fact, was missing. In fact, 실제로 m 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For a moment, 잠시 동안, there was great alarm. 큰 불안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It was feared. 그것이 우려가 되었습니다. It는 that를 가리키는데, It가 가주어, that 이 i 가 진짜 주어죠 That 이 i 의 모든 내용이 우려가 된 겁니다. The man might have harmed her. 우선 여기 her는 머리를 가리키고 있는데, might have pp의 pee 형태가 나왔습니다. might의 동사의 원형이 쓰이면, 뭐뭐일지도 모른다 해서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might 다음에 have pp가 pee 쓰이면, 과거 사실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입니다. 과거의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The man might have harmed her. 인간들이 머리를 해쳤을지도 모르겠다. in some way 어떻게 해서든 or even carried her off 앞에 나온 harmed가 might have하고 연결되는 첫 번째 과거 분사고요 carried가 두 번째 과거 분사입니다 carry off 약탈해서 뺏어 가는 거예요 허는머리죠머리를 약탈해서 뺏어 간 거죠 with them에서의 them이 인간들이니까 인간들이 아까 갈때머리를 데려갔을 거다 이거예요 머리가 말이니까 이걸 헤쳐놓고 무슨 전리품처럼 데려갔을 거다 말이죠 인간들이 몰리한테 상처라도 입힌 후에 얘를 데려갔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것이 that y e a 의 내용인데, it was feared. 그러한 점이 우려가 됐다는 얘기죠. 정리하겠습니다. 실제로 몰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동안 모두가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든 몰리를 해치고 그들이 물러갈 때 함께 가지고 갔을지도 모른다는 점이 우려가 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In the end, however, 결국에는 그러나, 그러나 결국에는 이런 뜻이요. She was found hiding. find, 명사, to be, for. 이런 형식이 있어요. to be가 생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명사 다음에 바로 따라 나오는 보어가 명사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뜻은, 명사가 보호임을 알아채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수동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명사, 비동사, found, for. 이렇게 되거든요. 명사가 보호임이 발각되다. 이런 뜻인데, 우리 문장에 적용을 시켜보면, 그녀가 숨어 있는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she는 당연히 멀리고요. 어디 숨었냐 하면 in a store 자기 외양간에 with her head buried 전치사 다음에 명사, 형용사가 이렇게 붙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사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럴 때는 뒤에 나오는 말이 보호가 돼서 명사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이른바 전치사의 목적어와 목적보호라는 개념인데 우리말 문법 용어가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될것 같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보면 with 다음에 her head가 명사죠. 메리디가 뒤에서 her head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는 건데 이게 과거 분사죠. 과거 분사는 수동의 뜻이 있습니다. 머리가 파묻혀 있는 거예요. Among the hay in the manger. 여물통 안의 건초 사이에. 없어졌다고 난리가 나서 찾아보니까 여물통 안의 건초 사이에다 머리 파묻고 숨어있더라 이런 얘기죠. She had taken the flight. 그녀는 도망을 쳤었습니다. 과거 완료죠. 한 앞선 과거, 대과거입니다. 아까 도망을 쳤어요. As soon as the gun went off, 총이 발사되자마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녀가 자기 외양간에서 여물통 안에 건초또미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숨어있는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그녀는 총이 발사되자마자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And when the others came back from looking for her, 여기까지가 when으로 이어져서 뭐뭐할때 이렇게 되죠. The others came back, 다른 동물들이 돌아왔어요. From looking for her. 멀리를 찾는 일에서부터 돌아왔어요. 멀리를 찾는 일을 끝내고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돌아왔을 때, it was to find. 여기 앞에 나오는 it는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It's two o'clock. 이러면 그것은 두시다. 이렇게 안하죠 그냥 지금 상태가 두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it's raining. 하면 그냥 지금 비가 오는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it는 아무 뜻이 없어요. 여기서도 it가 아무 뜻이 없고 to find. 가 그냥 뜻이에요. it was to find. 하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를 데티아를 데티아는 이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The stable lad, 마구간 죽이 소년, who in fact was only stunned. 관계되면서 o 가 앞에 stable lad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얘가 was only stunned. 단지 기절한 것뿐이었어요. In fact, 사실은 박서는 얘가 죽은 줄 알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막 울고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다 이런 얘기요. 예 Had already recovered. 여기 the stable lad who in fact was only stunned 이 부분에서 the stable lad가 주어져 had recovered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회복을 했어요. already, 이미. 기절했다가 회복했다는 것은 정신이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나오는 m a d 도 recovered와 마찬가지로 조동사와 had와 연결이 되어서 완료형을 만들어냅니다. 얘가 달아나 버렸어요. 얘가 죽은 줄 알았더니 어느새 회복을 해서 달아나 버렸어요. 완료형이 쓰였다는 얘기는 회복도 끝났고 얘가 가버려서 지금은 여기 없다는 뜻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멀리 찾는 것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사실은 기절한 것에 불과했던 마구간지기 소년이 깨어나 달아나고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The animals now reassemble. 이제 동물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In the wildest excitement. 광란의 흥분 속에서 미친 듯이 흥분해서. Each recounting. 여기 recounting은 현재 분사입니다. 분사 구문이라는 뜻이죠. 대부분의 경우 분사구문에 사용되는 동사의 주어가 본래 문장, 즉 주절의 주어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따로 주어를 밝히지 않고 달랑 분사만 쓰는 것이 일반적인 분사구문의 형태인데 지금 우리 문장에서 보면 recounting 앞에 each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 말이 recount의 주어 역할을 해서 각자가 이야기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장 주절의 주어가 the animals니까 each와는 달라요. The animals는 동물들을 하나의 무리로 보는 집합적 개념이고, each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절의 주어와 분사구문에 사용되는 동사의 주어가 다를 때에는 분사의 주어를 앞에다 밝혀 주는데 이걸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고요. 뜻은 일반적인 분사구문과 같습니다. 분사구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법이 동시상황이니까 이 경우에도 동시상황이 되겠습니다. 모여서 각자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His own exploits in the battle. 희스는그 동물들 하나하나 이치를 받은 겁니다 전투에서의 자기 자신의 공적을 얘기한 거죠 at the top of his voice 각자 자기 목소리의 꼭대기에서 목청껏 이런 얘기입니다 동물들이 다시 모여서 각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싸움에서 자기가 무슨 공을 세웠는지 목청껏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죠 an impromptu celebration of the victory 승리의 축하연인데 impromptu 즉석에서 한 축하연 즉 즉석 파티가 was held 열렸습니다 이미디에 트레이 곧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동물들은 미친듯이 흥분하여 다시 모여서 각자 싸움에서 자신이 세운 공을 목청껏 떠들어댔습니다. 곧바로 즉석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넘어갑니다. The Flag was Run Up. Run Up이라는 말은 깃발을 기대 꼭대기까지 올린다는 의미인데 수동태네요. 동물들이 깃발을 올린 겁니다. And the Beast of England was sung. 영국의 동물들이란 노래가 불리워졌습니다. A n Number of Times 여러 번. Then, 그리고 나서, the ship who had been killed. 여기 who had been killed는 관계대명사 who에 의해서 the ship과 연결이 되죠. 수동이면서 과거 완료형이에요. 앞선 시제. 아까 죽은 양이죠. was given a solemn funeral. give a, b 하면 a에게 b를 주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게 수동태가 돼서 a, b동사 given b 하게 되면 a에게 b가 주어지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 문장에서 the ship이 주어고요. was given이 동사인데 수동태죠. 양에게 주어졌습니다. 엄숙한 장례식이. 양을 위해서 엄숙한 장례식을 치렀다는 얘기겠죠. A hawthorn bush being planted.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독립분사구문인데, 비동사 pp 수동태형 분사구문입니다. 즉, being planted의 주어가 a hawthorn bush예요. bush가 나무의 한 그루를 뜻하는 거니까, 산사나무 한 그루가 being planted. 심어지는데, on her grave, 죽은 양의 무덤 위에, 죽은 양의 무덤 위에 산사나무 한 그루가 심어지는 것이, 장례식이 거행되는 동안에 동시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깃발이 기때 꼭대기에 개양되었고, 영국의 동물들이란 노래가 여러 번 재창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죽은 양을 위해 엄숙한 장례식이 치러지는 동안 그 양의 무덤 위에 산사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At the Graveside, 묘지 옆에서 Snowball made a little speech. s n o w 이 짤막한 연설을 했습니다. emphasizing the need. 또 분사구문이네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for all animals to be ready. 여기 need에 직접 연결되는 말은 to be ready입니다. 준비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for가 나온 것은 다음 to 이하의 동작의 주체를 나타냅니다. 소위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할 필요성인데 누가 준비할 필요성이냐? 모든 동물들이 준비할 필요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무슨 준비냐면 to die. ready to die는 죽음을 각오한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동물이 죽음을 각오할 필요성이죠. 무엇을 위해서 for animal farm, 동물농장을 위해서 if need be 필요하다면 지금 스노우볼이 강조한 게 뭐냐면 모든 동물들이 동물농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덤벼야 된다는 겁니다. 동물농장을 위하는 일이라면 목숨을 아끼지 말라는 얘기를 강조한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무덤 옆에서 스노우볼이 짤막한 연설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모든 동물들이 동물농장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넘어갈게요. The animals decided unanimously. 동물들이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습니다. To create a military decoration. Military decoration. 군인에게 주는 훈장이니까 무공훈장쯤 될 텐데, 이거를 만들기로 만장일치로 결의를 한 겁니다. Animal Hero First Class. 이 말은 앞에 나온 military decoration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건데, 무공훈장의 이름이 제1급 동물 영웅이라는 겁니다. Which was conferred. 위치가 가리키는 말은 military decoration. 무공훈장이니까 그 무공훈장이 수여가 됐습니다. There and then, 즉석에서 confer on 하면 누구누구에게 수여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수동태니까 그 훈장이 수여가 되었습니다. 스노우볼과 박서에게. 여기 위치 이하의 모든 내용이 military decoration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동물들은 무공훈장인 제1급 동물 영웅을 만들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고 그 훈장은 즉석에서 스노우볼과 박서에게 수여되었습니다. 넘어갑니다. It consists of a brass medal. 이 t 는그 무공훈장이죠. 그 무공훈장이 consisted of consist of를 사전을 찾아보면 무엇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무공훈장이 노쇠 메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이런 경우에는 consist of를 뭐뭐 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 무공훈장은 노쇠 메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안는 내용이 there were really some old horse brasses which had been found in the harness room. 여기까지 이어지는데 우선 괄호 안의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there were really some old horse-bresses.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they는 the military decoration 훈장인데 military decoration은 단순데 they가 복수형이죠. 처음에 it가 쓰인 거는 그 훈장의 성격이 어떻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consisted of 구성되었다라는 말을 쓴 겁니다. 동물들이 주고받는 훈장의 대표 개념인 거죠. 그런데 여기 they는 그 성격이나 개념이 아니라 훈장 한개한 한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이가 쓰였으니까 훈장이 여러 개인 거죠. 그 훈장들이 실제로 좀 낡은 말한테 장식하는 노쇠 장식인 거예요. 얘네가 훈장을 만들고 뭐 이런 재주는 없으니까 인간들이 말한테 붙여놨던 노쇠 장식을 띄워가지고서는 그걸 훈장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한 여러 개 되는 거죠. Which had been found. Which는 horse presses를 가리키고 있어요. 말한테 달아매던 노쇠 장식. 그게 had been found. 예전에 발견이 됐어요. In the harness room. 마구를 보관하는 창고에서 그러니까 마구를 보관하는 창고에서 발견된 말한테 달아주던 놋장식 훈장이라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이걸 갖다가 훈장으로 썼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괄호 안에서는 훈장의 본 모습이 어떻다라는 걸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제 괄호 다음에 to be worn, medal to be worn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wear의 수동태인데 wear medal 하게 되면 메달을 입는 게 아니라 메달을 목에 거는 거겠죠. 메달이 목에 걸려요. on Sundays and holidays. 일요일과 기념일에 그 훈장이라는 게 인간들이 말한테 달아주던 노쇠로 된 메달인데, 그거를 받은 스노우볼하고 박서는 일요일이나 기념일이 되면 그걸 달고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아니, 동물들 앞에. There was also animal hero second class. 또한 2급 동물 영웅이라는 훈장도 있었습니다. 1급 무공훈장, 2급 무공훈장 하듯이 급을 나눈 거예요. Which was conferred. Which가 animal hero second class를 받았으니까 2급 동물 영웅이라는 훈장은 수여가 됐어요. p o s t u m o u s l y 죽은 후에 on the dead ship, c o n far on. 누구누구에게 수여하는 거죠? 죽은 양에게 수여가 되었습니다. 비록 죽었지만 죽은 후에 훈장을 수여했단 말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그 무공훈장은 노스의 메달인데 그것들은 실제로는 마구 보관창고에서 예전에 발견된 말한테 달아주던 노스의 장식으로서 일요일과 기념일에 그 메달들을 달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 2급 동물 영웅이라는 무공훈장도 있었는데 그것은 죽은 양에게 죽은 후에 수여되었습니다 넘어갑니다. There was much discussion. 여기 m u 에는 정도가 심한 이런 뜻이 있어요.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As to what ~~에 관해서 What the battle should be called. 여기 what는 무엇이란 뜻입니다. 그 전투가 무엇이라고 불리워야 하는지에 관해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진 거죠. 자기네가 크게 이긴 이 전투에 이름을 붙이고 싶었던 겁니다. 청산이전투, 인천상륙작전 뭐 이런 식으로 In the end, 마침내, it was named the Battle of the Cowshed. 이틀는그 전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전투가 the Battle of the Cowshed, 외양간의 전투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Since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느냐 하면 that 그 외양간이 where the ambush had been sprung, 매복이 발생한 곳, 동물들이 외양간에 매복하고 있고 인간들을 유인해서 포위한 것이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였다고 생각을 해서 외양간의 전투라고 이름을 붙이자.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 전투를 뭐라고 불러야 하느냐에 관한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마침내 그 전투는 외양간의 전투라 부르기로 했는데 매복이 있었던 장소가 외양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Mr. Johnson's gun had been found lying in the mud. Find 명사 to be 보어 이렇게 나오면 명사가 보어임을 알아채다 이런 뜻이거든요. To be는 생략되는 일이 많고요. 그런데 이게 수동이 돼서 명사, 비동사, found, 보어 이렇게 되면 명사가 보호의이 발각되다 또는 알려지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문장에서도 Mr. Jones's gun, Jones 씨의 총이 lying in the mud, 진흙탕 속에 놓여 있는 것이 발견된 거죠. 동물들이 진흙탕 속에서 Jones 씨의 총을 찾아낸 겁니다. And it was known, it는 가주어, that 이하가 진짜 주어입니다. That 이하의 사실이 알려진 거죠. There was a supply of cartridges. 파트리지 탄약통의 서플라이 물품 또는 재고품 탄약통에 남아있는 물건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총알이 남아있었다는 얘기죠. In the farmhouse 농장 본체에서 농장 본체의 탄약통에 탄알이 남아있는 것이 it was known 알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이 발견됐고 그 총에 쓸수 있는 총알까지 다 발견이 됐다는 얘기죠. 정리하겠습니다. 존스 씨의 총은 진창 속에 놓여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농장 본체의 탄약통에는 총알이 남아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넘어갈게요. It was decided to set the gun up. 여기도 it가 가주어, to 이하가 진짜 주어죠. 총을 set up 두기로 결정했어요. At the foot of the flagstaff, flagstaff 기대의 foot 맨 밑에, like a piece of artillery, 마치 하나의 대포처럼, and to fire it. 자이 문장에서는 it가 가주어였고, to set가 첫 번째 진짜 주어였어요. 그리고 여기 to fire가 두 번째 진짜 주어입니다. It, 그 총을 발사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twice a year, 1년에 두 번. 총을 기대 밑에 놔뒀다가 1년에 두 번씩 총을 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제 그 1년에 두 번이 언젠지를 설명해요. Once, 그한 번은 on October the 12th, 10월 12일인데, the anniversary of the battle of a cow shed. 이 부분이 10월 12일을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10월 12일이 무슨 날이냐면, 외양간 전투의 기념일입니다. And once, 그리고 또한 번은 on midsummer day,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The Anniversary of the Rebellion 반란의 기념일 즉 반란을 기념하는 날미 e r 머 a 에는 원래 영국에서 1년을 4계절로 나누어서 그 계절마다 그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그 임금을 받은 사람들이 축제를 열기도 하고 뭐 그런 날이래요 그래서 이게 계절마다 했으니까 1년에 4번 있을 텐데 미 e r 머 a 에는 그중에 여름에 해당되는 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원래 만들어 놓은 기념일을 자기네들의 반란 기념일로 삼아서 그때 총을 쏴서 축포를 올린 거죠. 1년에 두번 총을 쏴다는 거는 아주 중요한 날 축포를 쏴다는 거나 똑같은 의미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총을 마치 대포처럼 기대 아래에 두고 1년에 두번 총을 발사하기로 결정되었는데 한 번은 10월 12일 외양간의 전투 기념일이고 또한 번은 반란 기념일인 미서멀데이에 발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챕터 4가 마무리되었습니다.